안녕하세요. 강포도입니다. 샤인머스캣, 지금 평덕식으로 재배하는 샤인머스캣 농장에 왔는데요. 제가 지도하는 교육생 농장입니다. 올해 평덕식으로 해서 샤인을 재배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보세요. 제가 키높이가 여긴데, 보세요. 자, 키높이에 이렇게 샤인이 이렇게 여기 와 있어요. 눈앞에 와 있으니까 재배하기 쉽겠죠. 또 관리하기도 쉽고 꽃송이 손질하기도 쉽고 내 저렇게 눈앞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내 눈높이에 눈높이 와 있으니까 이렇게 송이 손질도 할수 있고요. 단지 이제 1차 재배를 처리할 때는 꽃송이가 저 위에 더 위에 있으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2차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속기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보세요. 진짜 포도밖에 없죠? 와, 엄청납니다. 포도. 와,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배하는, 평덕식으로 재배해서 하는 농장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열매 가지 숫자도, 가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뀌어 한 개씩, 한 마디에 두 개, 세 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량이 엄청나요. 이렇게 보세요. 한 나무가, 그리고 한 나무가 이 정도 됩니다. 우리는 보통 3m 정도에 한 나무 심죠. 근데 현재 여기 있는 나무들은 한 나무가 보통 9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무를 수간 연장해 가지고 재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차 알속기가 끝났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더 좋은 품질을 기대하면서 손님이 좀 오시면 좀 많이 빼긴 뺐는데 이렇게 알이 커서 이제 꽉 차겠죠. 정말 멋진 포도입니다.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평덕식으로 이렇게 큰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아직 어린 것 같은데요. 엄청 달렸네요. 뭐가? 알속기를 이렇게 좀다 마친 상태에 평덕식에서 지베린 처리해서 농사 짓는데요. 평덕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나무 수세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 적극적으로 권하는 건데, 보실까요? 나무가 지금, 여기가 끝인데요. 여기가 끝이에요. 끝에서 저 나무 한 나무입니다. 그러면 2, 4, 6m, 8m 정도 되네요. 되는데, 이렇게 평덕식을 해서 지베른 처리해가지고, 재배하는 방법. 포도 송이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줄기 보세요. 줄기가 이 정도의 덕에서, 덕 높이에서 벌써 이렇게 한 뼘 이상 내려오잖아요. 그냥 덕 높이가 내키 정도 되니까 한 뼘이 내려오면 20cm 내려오죠? 30cm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덕에서 30, 40cm 들어와 있으면 내턱 높이 정도만큼 포도가 내려와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고개를 들고 팔을 들고 하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죠. 그렇지만 나무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평덕식으로 재배하는 것이 굉장히 나무 입장에서 보면 좋은 열매를 꾸준히 수확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포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